인생이라는 거 그렇게 공평하지가 않아. 평생이 울퉁불퉁 비포장도로인 사람도 있고 죽어라 달렸는데 그 끝이 낭떨어진 사람도 있어. 엎질러진 물 주워 담지 못할 거면 물을 여서 죄송합니다 사과라도 해. 찝찝하게 뭉개고 있지 말고. 부모가 진짜 자식을 위하는 일이 뭔지 알아? 아프지 말고 오래 사는 거야. 그깟 돈 몇 푼 물려주려고 아픈 걸 참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챙기는 거라고. 이 아픈 게 참 그래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자기 자신 아니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거든요. 자식들도 잘 모르고. 세상에는 돈, 성공 말고도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 행복, 자기만족, 세계평화, 사랑. 여하튼 인생은 수학공식이 아니라고. 미적분처럼 계산이 딱딱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정답도 없어. 왜 야구를 투수 노름이라고 하잖아. 이 진짜 잘하는 투수들은 항상 전력투구를 하는 게 아니야. 슬렁슬렁 던지기도 하고 힘 조절하다가 결정적일 때 딱 승부수를 날리는 거야. 어, 나도 그래. 중요한 걸 얻는데 사소한 걸로 힘 안 빼? 이 서핑이라는 게 인생이랑 비슷해. 좋은 파도가 오면은 올라타고 또 잘 내려가고, 파도가 너무 높거나 없는 날에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너처럼 그렇게 말도 안 하고 꼭 담아두고 있으면 야 병나. 이 말이라는 것도 똥이랑 똑같아가지고 주기적으로 싹 질러줘야 그래야 독이 안 올라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듣고 오라, 바둑을 통해 좋은 벗을 얻는다. 바둑판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사이는 이미 좋은 친구다 라고 하셨거든. 그런 가정은 무의미해. 세상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고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